지금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민간 공동의 포상과 연계한 공무원 인사 우대 제도 개선에 대해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현재 일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렴봉사상 교정 대상, 명예로운 제복상 등과 같이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공무원에게 상을 수여하고 수상한 공무원들은 1계급 특진하는 등의 인사상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의 공정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민관 공동의 공무원 시상 제도를 운영 중인 관계 부처가 모여 인사 우대 제도 개선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민간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진, 승진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6월 중으로 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특별 승진 기준이나 절차를 사전에 공지하고 엄격한 공적 심사 등을 통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우대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